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In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e, narrow streets of cobblestone, 'neath the halo of a street lamp. I turned my collar to the cold and damp. When my eyes were stared by the flash of a neon light that split the night and touched the sound. 내일로 또 다른 날 또 다른 운명이 이 길은 끝이 없는가 싶어. 내 부모님은 사교육의 포기라고 모른다. 내일로 이제서야 깨달았네. 중학교 때가 행복한 걸. 내일로 이제 친구를 사귀어야 돼. 어떻게 말을 걸까? 먼저 인사를 할까? 오늘이 빠식 매일 공부해. 애들 모두 공부하게 생겼어. 여기를 바보 저기를 바보 모두 모두 공부.
고등학교 3년 동안 즐거웠고 다들 다른 고등학교에 가서 뿔뿔이 터지는데 거기서 잘 지내고 나중에 꼭 성공해서 만나자. 10년 동안 재밌었고 졸업하고도 연락하고 지내자. 애들아 고마워서 잘 지내. 한 학기 동안 같은 반 돼서 좋았고 활기찬 반이어서 좋았고 태우랑 같은 반 돼서 좋았어. 졸업 축하해. 얘들아 3학년 8반 너무 재밌었고 선생님 저희를 가르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인연이 된다면 다시 만나자. 얘들아 안녕. 얘들아 이번 한 해도 재밌었고 고등학교 가서도 잘 지내고 나중에 연락하자. 안녕. 한 해 동안 다들 너무 고마웠고 모니터 정말 감사드리고 여자애들 남자애들 진짜 다들 너무 좋았고 3학년 8반 다음에도 한번 꼭 만나자. 사랑한다. 한 해 동안 정말 고마웠고 고등학교 가서도 화이팅. 3학년 8반 화이팅. 오늘 한 해 동안 많이 고마웠고 남은 기간 동안은 추억 많이 만들자. 집중하고 어른 돼서 만나고 연락하고 빠이. 윤재랑 너무 진실한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윤재가 너무 좋았고 우리 반 여자애들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3학년 8반 사랑해. 1년 동안 8반이라서 즐거웠고 1년 동안 세상하면서 정말 재밌었다. 야, 1년 뒤에는 꼭 커플 돼서 보자. 여우나 1년 뒤에 을 풀자. 태우야 고맙다. 안녕. 중학교 3년 동안 너무 재밌었고 특히 3학년 때 애들과 함께 많이 재밌게 지내서 너무 행복했고 다음에 만나면 꼭 인사하면서 지내자. 바이. 네, 나.